코로나19 때문에 가족이 함께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유독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갈등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여름철에는 민원이 더 증가하는 시기여서 이웃 간에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경식 기자입니다. 가정주부인 A씨는 이번 주 내내 초등학생 아들과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아들을 학교에 격주로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한창 뛰어놀 8살 아이가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집안 곳곳이 놀이터나 다름없습니다. 바닥에 매트도 깔고 조심한다고는 해도 이웃에게 피해를 주진 않을까 늘 신경이 쓰입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되고 층간소음 슬리퍼도 많이 신게 하라고 이제 얘기도 하긴 하는데 아이들이 신지는 않아서 그게 많이 걱정이죠. 코로나 여파로 집에서 주로 머무는 이른바 집콕족이 늘면서 이웃 간 층간 소음 갈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등교 개학이 늦춰지고 등교 일수도 줄면서 아이들이 내는 소음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춘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보복성 소음으로 갈등이 번져 경찰이 출동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파트마다 층간 소음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 방송 횟수도 부쩍 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간의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세대는 소음 발생에 주의하여 주시고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정이 많아 층간소음 민원이 더욱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웃 간의 배려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가 끊이지 않자 오는 2022년 7월부터는 아파트를 다 짓고 난 뒤 소음을 측정하는 시공 뒤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